챗GPT라는 글자가 이제 일곱 글자인데 네. 그 중에서 자음만 가지고 한번 말을 만들어봤어요. 그러면 네. C H T G P 이렇게 다섯 글자가 나오는데요.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네. C 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? C 채팅 채팅할 때 챗. 네 맞습니다. 예, 일단 C에서 뭐 분명한 거는 컨버세이셔널 대화 대화 챗. 예, 그래서 뭐 챗GPT 자체가 이제 챗이니까요. 그래서 모든 게 대화형으로 바뀔 것이다. 대화가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서비스 산업을 변화시키죠.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어땠죠? 우리가 뭐 결제 도와드릴게요. 그렇죠. 뭐 여러 가지 뭐 주문 도와드릴게요. 늘 많은 서비스 산업은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대화 이 서비스 산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H 하면은 휴먼 레벨. 저는 사실 AI를 얘기할 때 휴먼 레벨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인간 등급인가요? 네,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. 휴먼 레벨. 챗GPT를 써보면 확실히 인간에 근접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휴먼 레벨에 왔다라는 그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제 휴먼 인볼브드. 처음에는 그냥 기존 인터넷 문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써서 전혀 사람의 품이 들지 않았거든요. 하지만 이 우리가 어떤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서 만들게 된다라는 것도 이번에 챗GPT가 준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T 하면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새로운 그 로봇 영화에 네. 나오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했다. 근데 트랜스포머도 요즘은 또 도전받고 있어요. 무섭기도 한 이름, 하이에나 아시죠? 하이에나요? 네, 하이에나라는 이름으로 지어서. 네. 그 하이에나요? 네네. 그래서 요즘 AI를 아까 뭐 복제양 돌리 네. 또는 뭐 라마, 코알라. 알파카 이렇게 그 동물 좀 귀여운 동물 이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. 동물 세상이네요. 네. 근데 하이에나도 사실 작죠. 하지만 좀 하이에나는 좀 무섭죠. 네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현재 그 로봇을 이기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또 어떤 새로운 AI 모델이 최근에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AI 분야는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. 그런 트랜스포머 가지고 사실 트랜스폼을 시키고 있죠. 전 사회나 산업이나 경제 시스템을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. 네, 형태를 바꾸고 있고 그 챗GPT가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또 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T를 트리거. 또 쓰고 싶어요. 네. 어떻게든 누가... 끼워 넣으신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네, 트리거, 오케이. 얘한테 트리거. 물어봤어요, 사실은. 물어보기도 했어요. 네, 야, 너 챗GPT로 각각의 C, H,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려줘봐. 오행시 시키듯이. 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초안이 있지만 거의 다 또 뭔가 좀 더 추가하고 싶을 때 비서처럼 사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미 우리 선장님도 저희 강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네요. 네, 네. 저는 거의 일상이에요. 저는 제가 강의할 때도 네. 예전 같으면 학생들한테 뭐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 좀 조용한 경우도 많잖아요. 근데 요즘은 질문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면서 대답 바로 안 나오면 야 그냥 AI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화면에 보여줍니다. 그다음에 이제 G 하면 제너레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. 제너러티브. 생성한다. 그 생성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? 생성. 비생성. 비생성? 없애다. 네. 소멸. 네, 제가 좀 질문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. AI한테는 질문을 잘 해야 되죠. 네. 우리한테도? 저희도 질문 잘 해주세요. AI가 요즘 생성을 잘하는데 사실 직전까지 잘한다고 하는 건 주로 원래 인식이었어요. 인식. 구분하는 거.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뭐 길을 다니려면
여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그림인지 하늘인지 차인지 구분해야 돼.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하는 AI가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터널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터널에서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CCTV 터널에 다 있거든요. 근데 그걸 사람이 계속 보라 그러면 좀만 하루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안 나겠어요. 눈 아프죠. 계속 이거 화면을 그쵸? 보고 있어야 돼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런 터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CCTV를 달았고 그것을 또 AI로 바꾸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식하는 AI죠.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거는 이제 생성하는 AI다. 말을 만들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. 그래서 이제 G 하면 제너러티브다. G에 상당히 좋은 단어가 많은데 또 하나가 이제 제너럴입니다. 그래서 제너럴의 반대는 약간 이제 스페시픽, 특정적인. 일반적이지 않은. 네. 그래서 그동안 AI는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그런 좀 멍텅구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챗GPT가 하나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. 그렇죠. 네,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는 좀 비싸도 쓸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20불 내고도 챗GPT 플러스를 한번 써보고 있는 이유는 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. 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우리가 쓰지 않았겠죠. 우리가 사람을 되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뭡니까? 여러 가지를.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.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제 AI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AI를 쓰게 된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너럴. 근데 이것은 제너럴하다는 거는 다시 또 보면 우리는 얘가 너무 제너럴한 얘기만 해요. 챗GPT 같은 거 써보면. 재미없어, 재미없어. 네, 재미없어요. 네. 네,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판적으로 또는 우리 동네 얘기 잘 모르고 오늘 우리 얘기 잘 모르고 네,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냥 인생과 예술의 관계를 논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이런 건 잘 써요.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죠. 우리 동네에 우리 어느 예술가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. 또 개인적인 이야기. 네. 네. 그 전시회의 의미는 무엇일까?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?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응용하게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건 AI한테 맡기는 거죠. 그럼 일반적인 걸 AI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쉬운 건 너가 하고 인생과 예술의 관계 논해라 이런 정도는 내가 얘기하고 우리는 진짜 인생에서 예술을 즐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P. P는 원래 단어는 프리트레인드. 이거 좀 어려워요, 설명하기. 뭐, 미리 훈련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AI를 가져와서 막 새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. 우리 예전에는 구두를 사거나 옷을 살 때도 다 맞춤복을 입어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. 그냥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에 가서 그냥 사거든요. 마치 AI도 그동안은 다 집에서 뭔가 나한테 맞춰서 막 새로 가위로 오리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수습 기간이 좀 필요했는데 네, 이제는 그냥 갖다 쓸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P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그 프롬프트죠. 제가 GPT-4가 벌써 3만 2천 개의 단어를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건 저도 마음 생각 정신이 아득해요. 3만 2천 단어를 어떻게 얘한테 질문을 할 수 있을까? 우리는 그렇게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비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잘 뽑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된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그거에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직업으로 완전히 나왔고요.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막 연봉 1억, 2억 하세요? 이렇게 네. 이야. 그런 이야기 많이 해 주세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프롬프트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세요. 챗GPT가
2022년 11월 30일 나왔으니까 네. 1년도 안 지난 지금 상황일 거예요. 네. 그러면 어떻습니까? 이제 시작이죠.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. 그럼 나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래. 근데 나는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. 그럼 난 웹툰을 자동화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. 그러면 한참 연습을 하시면서 거기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요. 지금 시작해도 네. 늦지 않은. 절대 늦지 않죠. 이제 시작. 네. 자, 네. 이제 시작이야.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. 네. 그리고 2022년 11월 이전에 시작한 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. 그런 게 혁명이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그렇죠? 예. 네. 예를 들면 말을 타다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말을 잘 타던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. 이제 자동차 운전만 잘하면 되거든요.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일찍 시작 안 하길 잘했다. 네,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. 네. 지금에도 네. 늦지 않았고. 지금에도 늦지 않았고, 그동안 안 한 거 아무 상관이 없다. 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거 CHTGP 다섯 글자를 약자로 하셨는데 왜 A랑 T를 왜 빼신 거예요? T는 중복돼서 뺐고요. A는 모음이라서 한번 빼봤습니다. 와우. 어차피 그냥 일곱 글자 그 우리 AI한테 이거 따달라고 하면 또 잘 할 것 같은데. 예, 걔는 그냥 인간이 잘못된 그 문제를 줘도 다 충실하게 합니다. 이제 AI의 단점이죠. 그럼 저도 A한테 한번 도전해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첫 글자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해보십시오. 네. AI를 이겨라. 스펠링 한번 불러주실래요? 네. 찌. 콜드. 추우나. H. 핫. 더우나. A. AI는. T. T. 투자. 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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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치가 있으니까. P. P. 하고 들어라. T. 투자하라고. 우와, 박수. 야, 정말 대단하십니다. AI보다 네. 사람이 좀 낫네요.